상인한다고 했을 때 되게 반가웠고요. 그리고 서로 촬영장에서 개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. 지금 그런 부분에 서로 좀 힘이 돼주려고, 저도 오빠로서 좀 힘이 돼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성숙된 사람으로서 연기에 임하고 있거든요. 조금 태도를 좀 바꾸고 있는데, 예전 같았으면 신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하고 연기했던 것들을 지금 이 현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,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, 여러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. 그런 부분에 좀 성공적이라면 이번 드라마에서 캐릭터가 잘 나올 것 같고,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성실한 그런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런 의사가 실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게끔 그런 굉장히 선한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고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도 일단 현민 오빠가 한다는 소식을 저 캐스팅 되고 나서 들었어요. 일단은 연달아서 같이 함께 작품했던 분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가웠고, 그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현장에서 촬영할 때마다 더 많이 얘기하게 되고, 또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 더 먼저 나누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힘이 되는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전 작품에서도 이번에서도 사실 부딪히는 신들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그렇지만 서로 그렇게 신들을 바라봐주고 또 조언해주고 하면서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저도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은 더 현실적인, 어떻게 보면 작품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더 현실적인 그런 의사, 그리고 사랑을 말하는 의사,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. 이번 드라마에서 또 다른 정말 새로운 모습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,